3,000원입니다 킬로당. 1.9 숭어입니다. 숭어 밤이라고 하는 거. 배렸습니다. 배렸어. 고추장 조금 넣고 요만큼이 반입니다. 식감이 부족하다 그러면 숭어 밤 막장에 찍어 먹는 게 맛있을 것 같아요. 이 시큼한 향기, 조장 냄새, 서걱서걱. 노량진 수산시장입니다. 오늘도 노량진 수산시장 새벽 도매시장이에요. 오늘도 가성비회 특집으로 숭어를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5시 반. 여수꺼 3,000원입니다 킬로당. 네, 큰 거 한 마리만 주세요. 저 혼자 먹을 거예요. 1.9 이따 오후에 먹을 거라 심해 부탁드렸습니다. 불 켜져 있는 거 촬영하려고 그랬더니 딱 꺼지네요. 6시 되니까. 숭어입니다. 2kg짜리 제 팔뚝만큼 큽니다. 장갑을 끼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느러미부터 치는 이유는 비늘이 잘 벗겨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아까 철실무로 이렇게 하는 심해를 부탁한 이유는 손질할 때 펄떡대면 잘못하면 다치니까 일부러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내장이 동그란 게 이게 숭어 위장, 숭어 밤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숭어 위를 한번 칼을 갈라서 깨끗하게 세척을 할게요. 닭똥집같이 생겼네. 포 뜨기 전에 물기부터 제거하겠습니다. 기름기는 썩 많지는 않아요. 포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칼을 좀 갈았어요. 하도 안 들어서. 살 다 뜯어졌어. 어우 씨, 왜 간절하잖아. 갈비뼈. 갈비뼈가 상당히 억세네요. 배렸습니다. 배렸어. 살 다 망쳤습니다. 제가 죄송. 포는 다 떴습니다. 물기를 한번 제거해 주고요. 갈비뼈 제거. 갈비뼈 제거. 살 너무 많이 붙었다. 탈피가 힘드니까 뱃살 부분은 잘라서 따로 하겠습니다. 숭어가 몸이 둥글해가지고 탈피가 되게 어려워요. 기름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포를 떴으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숭어 맛이에요. 이따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위 3천을 힘나게 합니다. 아, 맞아. 막장을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진 마늘 넣고 고추장 조금 넣고 엄마표 참기름. 참기름이 다 하네. 참깨 넣었고요. 이 제피를 넣어서 이게 바로 경상도식 쌈장입니다. 횟집에 가니까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이 막장 맛을 볼게요. 맛있겠다. 고추장이 맵다. 중간에 이쪽 혈압 조금 살짝 잘라내고 할게요. 요만큼이 반입니다. 정말 가성비 쩔지 않나요? 숭어회랑 쌈장, 막장, 초장 준비가 다 됐습니다. 숭어위, 숭어밤까지.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10kg 사면은 2,000원씩 준다고 그랬거든요. 반마리 썰어놓은 건데 나머지는 회덮밥이나 다른 거 해먹도록 할게요. 숭어는 딱히 다른 음식 해먹을 거리가 없지 않나요? 썸네일. 비록 저렴한 회지만 요즘철은 맛있다고 하니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주 한 잔 찌끄려야죠. 소주 한 잔 찌끄려. 오, 좋다. 자, 얘는 숭어 밤입니다. 숭어 위.
안주 안 먹으니까 속 쓰려. 간장엔 찍어 먹어볼게요. 오, 식감이 막 석석 되는데? 질길 정도로 꼬들꼬들해요. 맛있게 먹으려면 이게 참기름 들어간 막장에 찍어 먹는 게 맛있을 것 같아요. 닭똥집 씹는 맛이랑 똑같습니다. 버리지 마시고 썰어서 드시면 괜찮습니다. 식감은. 자, 이제 숭어회 한번 먹어봐야죠. 뭐 일단 처음이니까 와사비 간장. 간장에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맛있을려나. 그냥 숭어는 숭어 맛입니다. 단맛이 살살 올라오네요. 그래도 괜찮다. 7시간 냉장 숙성해도 이렇게 맛있습니다. 숭어 버거입니다. 숭어 버거. 소주 한 잔. 와사비 흘렸어. 웬만한 맛없는 회보다는 차라리 완전히 가성비 쩌는 이 숭어도 괜찮습니다. 식감 하나는. 이 살괴를 보면은 뭐 제빵어랑 거의 비슷해요. 맛이 달라서 그렇지. 이번에 막장에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막장에 찍으면은 맛이 살아납니다. 이번엔 한쌈 해보고 씁니다. 깻잎에다가 상추에다가 쌈장 듬뿍 넣어야 돼. 솔직히 숭어 씹는 맛 빼고는 싱거워서 양념 맛으로 먹습니다. 한쌈 해보실래예? 자. 참기름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요? 식감이 부족하다 그러면 숭어밤 문어 같기도 하고 소각소각 되는 식감도 있고 뱀이네. 이거 숭어가 2kg 짜리라 그래도 숭어밤이 이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숭어 밥 먹었으면 뭐 숭어 한 마리 다 먹은 거 아닌가요? 제가 완전히 가성비를 따져가지고 눈깔 노란색 참숭어를 샀거든요. 흰 눈깔은 아마 기름기가 더 있어서 조금은 더 고소한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잔 찌끄려. 이번엔 깻잎 싸가지고 양념 듬뿍 넣어야 돼요. 그래야 맛이 좀 살아나지. 역시 제빛가루 들어가니까 훨씬 맛있다. 이 막장에다가 초장만 살짝 넣어서 비벼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초장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겠죠? 초장도 괜찮아요. 제가 숭어는 아무리 먹어봐도 와사비 간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초장이나 쌈장. 아, 깻잎 싸먹는 거 진짜 맛있습니다. 추천드려요. 이거 깻잎에 막장 그리고 이거 마늘 썬 거 올려서 이쪽으로 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느끼하지도 않고요. 술 어디 갔지? 자, 한 잔.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먹으니까 술이 취한다. 저는 회는 좀 큼지막하게 썬 게 좋더라고요. 육즙도 팡팡 터지고. 자, 한잔 하겠습니다.
쌈장이 맛있다. 막장 찍으면 단맛은 거의 안 올라오거든요. 초장 찍으니까 씹으면 씹을수록 은은하게 단맛이 싹 올라오네요. 이거였구나. 짠. 초장을 찍어서 이 젓가락질 할 때 보면은 저도 모르게 이게 한번 입으로 하게 돼요. 이게 묻을까봐 마늘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영상 봐도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자, 초장을 찍으니까 단맛이 많이 올라오네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숭어는 초장이 가장 좋습니다. 맛있어요. 내일은 또 회덮밥 한번 먹어볼까요? 한 잔 찌끄려. 오늘은 회 남은 거 하고 야채 남은 걸로 회 비빔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숭어 회 비빔밥. 냉장고에서 굴러다니는 야채들 다 집어넣고 만들 거예요. 깻잎 이렇게 돌돌 말아서 썰어주면 이쁘게 나온다고 합니다. 돌돌 말아서 밥 다 되면은 맛있게 먹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회를 안 썰었네요. 요거는 한 번 더 먹어야지. 양이 꽤 많습니다. 다 먹지 뭐. 내일도 먹고. 한 양푼이에요. 이만큼은 먹어줘야 회 비빔밥이지. 오늘의 반찬은 단촐하게 요 장아찌류만 준비해봤거든요. 마늘종 장아찌랑 돼지감자 장아찌. 이거 모찌 엄마가 작년에 준 건데 아직까지 먹고 있어요. 이제 거의 다 먹었거든요. 모찌 엄마 다음 거 언제 만들어 주는 거야? 기다리고 있잖아. 회 비빔밥이 다 비벼지는 대로 바로 소주 한 잔 또 찌끄리도록 할게요. 제가 따로 국을 준비 안 한 이유는 소주로 입가심을 하면 되잖아요. 자, 어제 먹고 남은 소주 마저 먹도록 할게요. 숭어 회 비빔밥에 소주 한 잔 찌끄려. 오, 회가 이만큼이에요. 역시 참기름이 하드캐리하네요. 맛있다. 장아찌랑 같이 먹도록 할게요. 회가 많으니까 더 맛있어요. 식감 아직까지 살아있다. 하루 지났는데도. 살짝 초장이 부족하다. 초장지부터 가지고 올게요. 초장을 조금밖에 안 넣으니까 또 싱겁네요. 다시 좀 비벼서. 양파 바로 썰어 넣으면 매우신 분들은 물에 좀 담궈 놨다가 드시면 돼요. 자, 이제 드디어 회 비빔밥 완성이 됐습니다. 간은 맞겠죠, 이제. 오케이, 오케이. 회가 가득입니다. 한 숟갈에. 돼지감자 장아찌. 식감 좋다. 식감도 아직까지 꼬들꼬들해요. 방금까지 촬영하고 왔더니 배고플 때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클라스 쓰는 이유가 따르기 귀찮으니까 그냥 한번 따려서 몇 번 날아 먹으면 되잖아요. 자. 책상에서 혼자 먹을 때는 그냥 병째로 마시거든요. 제가 초장보다는 고추장을 더 많이 넣었거든요. 마지막에 넣은 초장이 딱 간도 맞춰주고 적절하게 조화가 되네요.
아, 양파 넣기 잘했다. 양파 넣으니까 아삭아삭한 식감도 되게 좋은데. 양파 꼭 넣어서 드세요. 멋지 엄마가 장아찌를 기가 막히게 잘 담네. 간도 적절하고 짜지도 않아요, 또. 역시 숭어는 식감 때문에 물회랑 비빔밥이 최고입니다. 짠. 촬영 끝나고 먹는 이 소주 한 잔. 아, 힐링이 됩니다. 참기름 덕분에 정말 맛있는 회 비빔밥 먹습니다. 시골에 계신 우리 엄마 사랑해요. 살짝 맵긴 한데요. 요 양파 채썬 거는 치트케요. 괜찮아요. 식감도 잡아주고. 야채하고 양파하고 요런 초장 요런 향기만 나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이제 회 향기가 스물스물 올라와요. 안 씹어 드시면은 그냥 야채 비빔밥입니다. 이 고추장 들어갔다 왜 이렇게 땀이 나냐? 남좀 시킬 겸한 잔, 짠. 회 50%, 밥 50%. 초장을 살짝 덜 넣으니까 야채 고유의 맛도 느끼고요. 회의 맛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초장을 그렇게 많이 넣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먹방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술 빨리 먹으니까 순식간에 취하네. 한잔 찌끄려. 막 땀이 막 술술 흐른다. 이 장아찌가 의외로 소주 안주에 괜찮아요. 돼지 감자를 하나 올려가지고, 돼지 안 했고 왜 이렇게 찔리지? 내 뱃살 나온 것만 해도 상돼지인데.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한 입. 장아찌를 올려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숭어는 숭어 자체만으로는 맛은 그다지 별로 좋지는 않지만 같이 어우러졌을 때 저는 숭어 회 비빔밥 간간이 생각날 것 같아요. 가격도 워낙 저렴하고 하니까. 맛있어. 이게 양푼이 공깃밥으로 하면 한 5개 들어간 거거든요. 얼추 다 먹었지 않나요? 내가 뱃살이 나오는 이유가 있었네요. 이렇게 많이 먹어. 맛있는 건 참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거대하던 상추하고 깻잎이 다 쪽으로 들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네. 맛있는 회와 회 비빔밥, 죄 절고 있냐? 맛있는 회와 회 비빔밥까지 제공해준 숭어에게 감사함을 표합니다. 짠. 이번엔 마늘 좀. 촬영 끝나고 되게 피곤하고 배고팠었는데 힘이 나네요. 살짝 배부른데 계속 들어가네. 술은 다 먹었어요. 이번 노량진 수산시장 가성비 회 숭어였습니다. 회도 먹고 회 비빔밥까지 이틀 동안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진감민의 옥탑방 먹방이었습니다. 또 다음 먹방으로 찾아뵐게요. 숭어 요즘 저렴하니까 오전 7시까지만 가면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도매시장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거든요. 많이들 드시길 바래요. 제철 음식은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안녕.